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이어 미국에서도 동시 개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됩니다. 부산행은 지난 12월 7일 글로벌 스튜디오 공홍과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영어 언어 판권 계약으로 부산행 리메이크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행의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한 공홍은 레온과 제우 원소, 포인트 블랭크 등을 제작한 프랑스의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입니다. 부산행의 투자 배급을 담당한 류의 김우택 총괄 대표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 최대의 영화사 고몽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부산행의 리메이크를 통해 한국 영화가 전세계 관객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몽의 관계자 역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부산행을 본 순간 우리 모두 첫눈에 반했다며 미국 관객들에게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리메이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행은 좀비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블록버스터 프로젝트로 개봉해 국내 첫 좀비 소재 블록버스터 영화로 무려 1,156만 관객을 동원하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행은 칸국제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한국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개봉해 212만 5,786달러의 현행 수익을 기록하며 선전했습니다. 팬들은 리메이크에 대한 뉴스를 듣고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행은 한국 고유의 문화, 역사, 계급과 같은 매우 한국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리메이크하는 것은 그것을 특별하게 만든 것들을 벗겨낼 것이다. 원작을 보세요. 우리는 부산행을 리메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그냥 내버려둬. 할리우드는 또 다른 위대한 영화를 망친다. 그들은 새로운 좀비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리메이크하지 않고?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짜잔 토 감독은 내가 눈시울을 긁히며 사랑받는 공포인 부산행 1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게리,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선서를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팬들을 존중하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